예,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무 응용 알고리즘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일 계산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은행 이자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 요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일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어떤 해가 있어요? 어떤 해인지는,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1월 1일을 수요일이라고 이제 가정할 때, 같은 해의 날짜, 월 1을 받아들여서 요일을 출력해주는 요일 계산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입력한 날짜 1이 0이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월 1일을 수요일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날짜 몇월 며칠을 이제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이냐? 1월 1일이 수요일인데 몇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 그걸 이제 찾아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에 보면은 MD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배열 변수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MD에는 이제 월이 이제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months 해서 그렇게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들어가는 WD라고 하는 이제 배열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MD라고 하는 곳 안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가정한 것이죠. MD1에는 31일, MD2월에는 이제 28일, 그 다음에 MD3, 이게 3월이니까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12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고, 특히 2월은 뭐 28일만 있다라고 지금 이제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D1에는 뭐예요? 월요일, WD2에는 이제 화요일,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1월 1일을 수요일이라고 이제 가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4월 21일, 1일은 무슨 요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날짜 차이를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월 2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지금 한번 해보니까 3개월하고 20일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죠? 1월, 2월, 3월, 4월, 3개월하고 1일부터 21일까지 날짜 차이가 이제 20일이죠.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1일하고 21일 차이가 21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그죠? 20일이죠, 20일. 그래서 요 날짜 계산할 때는 뭐예요?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빼준 다음에, 그죠? 한번더 1을 빼줘야 되죠. 그래야지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전체 일자수, 날로 환산하면은, 그죠? 날로 환산하면은 1월달, 2월달, 그 다음 3월달 하고 이제 20일이죠. 20일. 그럼 1월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1일. 2월달에는 28일. 3월달에는 31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두 개를, 세 개를 다 더하니까 110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날짜 수를 계산해 보니까 110일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110일을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그죠? 정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10일을 일주일로 하면 15주 5일이 돼요. 15주 5일. 15주 5일이 된다. 자, 따라서 1월 1일보다 뭡니까? 4월 21일은 요일상, 그죠? 요일상 며칠이 지난 거예요? 5일이 지났다고. 5일. 그죠? 자, 즉, 1월 1일 수요일 3보다 5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을 5에다가 더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8이 나오죠. 8. 근데 요일상 8 요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8이 나온 결과를 7로 나눠요. 그죠?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찾는 것이 되죠. 그래서 1이 뭐냐? 찾아보니까 월요일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4월 21일은 월요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1월 1일부터 입력 날짜까지의 차이를 계산한다. 됐죠? 그 다음에요. 1월 일주일 단위로 뭐예요? 예, 나눈다. 그죠? 정산한다. 그 다음 그 후에 1월 1일이 수요일, 즉 WT3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1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3을 대줘야 되죠. 그런데 보정 작업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7을 빼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정수를 인덱스 X로 가지는 WX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요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순서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들 한번 보자고요. 순서들 한번 봅시다. 자,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맨 첫 번째는 초기화하는 것이 한번 하는 부분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뭘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요일이죠? 그래서 WDX가 지금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살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요. WT가 지금 여기에서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초기화 시켰고, 그죠? MD, WD 초기화 시켰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을 이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몇 월, 며칠 입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상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D가 0이면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가 0인지 비교를 합니다. 해서 0이면은 끝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요일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뭘 했어요? 맨 처음에 날을 0으로 잡았죠. 이제 0으로 이제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달은 현재 내가 입력한 달에서 한 개를 빼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21일이라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뭐예요? 할 때는 여기서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1월, 2월, 3월, 4일이니까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뺀 거예요, 여기서. 요 부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달의 값이 뭐예요? 0이면, 달을, 이렇게 달수를 그 더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1로 바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제 날을 구해줘야 되죠. 자, 그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i에다가 1을 둬요. i에다가. 그죠? i에다 1을 두고 i가 뭐예요? i가 달보다 클 때까지. 그죠? 클 때까지 얘를 반복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날수를, 그죠? 날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날은 기존 날에다가, 지금 기존에 뭘로 되어 있어요? 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날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WDI예요. 그죠? WDI. 여기 안에 그 달에, 그죠? 날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날수에다가 입력한 날을 대해서 최종 날수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죠? 날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때 입력한 날에다가 1을 빼주죠. 자, 그럼 최종적인 날은 뭐냐? 여기서 구한 이 날수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D죠, D. D가 뭐예요? 이거잖아. 1. 그죠? 거기서 뭘 해줘야 돼요? 빼기 1을 하죠. 빼기 1. 그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빼기 1. 맞습니까? 그래서 날은 날 더하기 D 빼기 1 하면 최종 날수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날수가.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만약에
4월 21일이었다. 그럼 뭐예요? 최종 날수가 앞에서 했듯이 111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다음 봅시다. 자, 어떻게 했어요? 날수를 어떻게 했어요? 7로 나눴네요. 그죠? 7로. 그죠? 그러면 몇 주, 며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 문장 잘 보세요. 요 문장. 요게시, 요세 가지가 뭘 하는 건지 한번 잘 봐보세요. 세 가지가. 자, 보자고요. 자, 요 부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일까요? 자, 나를 7로 나눠서 인티저 함수를 취해서 V에다가 줬고, V 곱하기 7을 다시 V에 줬고, 날에다가 빼기 V를 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 말이네, 그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111을 구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111을 7로 나누죠. 7로 나눈 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몫이 나올 거고, 몫은 뭡니까, 그러면? 몇 주죠, 몇 주.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며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가 필요하죠, 나머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요세 가지가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죠. 자, 나를 7로 나눈 다음에 인티지를 취하면 이거가 뭐예요? 몫이죠, 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식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값에다가 얘를 빼는 거죠. 이 값에다가 얘를 곱해서 빼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10을 3으로 나눴어요. 아, 우리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7로 나눠, 7로. 그죠? 그럼 뭐예요? 7일은 7, 그 다음에 3이죠. 그러면 10일은 뭡니까? 1주 3일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3. 몇 주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일,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 빼기 7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날에다가 날 빼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몇 주, 며칠에 해당하는 며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 값에다가 3을 더해줬네요. 왜 더해줬습니까? 그죠? 보정. 왜? 1월 1일이, 그죠? 그죠? 그, 수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과정을. 자, 날수를 구했고요. 자, 요 부분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5일이 되었대요. 5일이. 그러니까 4월 21일을 예로 들었을 때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자고요. 자, 1월 1일이 수요일에 해당하므로 이제 3을 더해준단 말입니다. 3을. 그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최종적인 날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며칠, 그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뭐, 5일이나, 그러면 바로 구하면 되는데, 7일이 넘어갔다. 8일이다. 그럼 여기서 7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7을 뺐죠. 여기서요. 자, 그래서 7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빼고 나면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맨 처음에 D가 0이냐? 그럼 끝내면 되죠. 끝내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날수를 구해야 되죠. 날수. 날수를 구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했고, 그죠? 해서 날에다가 MDI 해서 반복을 하죠. 얼만큼. 달보다 클 때까지. 근데 달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빼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날수가 나오는데, 이 날수에서 하나 빼는 게 정확한 날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날수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예한 거.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날수에 여기서 곱해준 거를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온다. 근데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3일을 보정을 해주고 그게 뭐야?
혹시나 7보다 크면은 7을 빼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출력을 하면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죠? 요일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 그죠? 블랭크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할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 그죠? 하루 빼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요? 이 나머지 구하는 거. 그죠? 나머지 구하는 거. 자, 그다음에 보정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쉬운 건데 그 과정상에서 그죠?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프로그램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N명의 휴대폰 사용자 중에서 휴대폰 사용자 N명이 있대요. 이번 달 가장 많이 요금이 나온 사람의 뭘 구하는 거예요? 총 통화 시간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N명 사용자 중에서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얼만큼 통화했느냐? 그걸 알고 싶대요. 그죠? 자, 그럼 조건이 뭡니까? 핸드폰 사용료는 기본 요금에다가 일반 통화 시간에다가 그다음에 할인 통화 시간을 이제 다 더해준대요. 휴대폰 사용자 1부터 N명까지 있고요. 자, I 번째 고객에 대하여 P의 I,1에는 기본 요금. 아, 이게 2차원 비율이죠. 2차원 비율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기본 요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반 통화 시간, 그 다음에는 할인 통화 시간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할때 뭐야? 일반 통화 시간은 분당 50원. 분당 50원. 분당 50원이면 저렴한 건 하네, 그죠? 그 다음 할인 통화 시간, 할인 통화 요금은 분당 25원. 이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 요금에다가 일반 통화 시간 곱하기 50 플러스 할인 통화 시간 곱하기 25원 하게 되면 뭐예요? 요금이 나오겠네, 요금이. 그죠? 요금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구해주면 돼요? 최대값을 구해주면 돼요,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주고,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총 통화 시간을, 그죠? 총 통화 시간을, 보여주면 되겠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 말이죠. P, N 곱하기 3. 그러니까 몇 명? N명. N명이 있는데, 맨 처음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요금, 그 다음 일반, 그 다음 할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 사용료는 뭐예요? 그 시계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대폰 사용 고객의 배열을 담고 있는 이름이 P인데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다. 그래서 N이 100명이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크겠죠? 100명이고, 첫 번째 열에는 기본 요금, 두 번째는 일반, 세 번째는 할인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P 배열의 구조가 이제 구조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뭐예요? 요금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죠? 최대값을 구해주는, 그런 것이구나. 됐습니다. 자, 순서대로 사용되는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고객의 수는 N명이고, I는 고객을 나타내는 번호래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P, I의 N. 그죠? P, I의, 지금 3이죠, 3. 그죠? 3이죠. N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P라고 하는 배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첫 번째 기본 요금, 두 번째 일반 요금, 세 번째 할인 요금인가요? 그게 있고, 여기 이렇게 N명 있잖아, N명. 그 중에 이제 I 번째라고 하면 I 고객. 의 통화 요금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안에. 그죠? 자, 그 이야기고, S는 휴대폰 요금 계산식에 의해서 고객별로 계산한 이달의 요금을 보관하는 배열입니다. S. 그 다음, Max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온 고객의 요금이고요. 그 다음, K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온 고객의 번호. 그 다음, T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온 고객의 총 통화 시간.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T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요, 순서도. 순서대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그죠? T다, T. T다. 그래서 T를 출력했습니다. 그죠? T가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온 고객의 총 통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T가. 자, 그럼 보자고요,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I가 1부터 N까지. 그죠? I가 1부터 N까지죠. N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반복하면서 지금 SI를 지금 구하고 있죠. SI. SI가 지금 뭐예요? 요금이에요, 요금. 요금. 맞아요. 자, 그러면 SI는 SI에다가 플러스 P에 I,1이네요. 그럼 I,1이 뭐예요?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 그 다음에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I3에다가 곱하기 25를 했네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SI의 초기값을 뭘로 잡아줘야 될까요? 그렇죠. 0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죠? 왜? 누적하는 거니까. 누적하는 거니까. 0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반 통화 요금이 분당 50원이라고 했나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계산식이 있었잖아요. 문제에 주어진 계산식이. 일반 통화 시간은 뭐였어요? 분당 요금인데, 이 분당 요금이 얼마였어요? 50원이었죠, 50원. 그 다음, 할인 통화 시간에 할인 요금이 얼마였어요? 25였죠? 25원. 그래서, 뭐예요? SI는 맨 첫 번째가 얘잖아요. 기본 요금. 더하기죠? 그 다음 뭐예요? 일반 통화 시간에 분당 요금 50원. 그러면 이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죠? 할인 통화 시간 곱하기 25원.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고식에 의하면,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금이 구해지겠죠? SI에. 그죠? 그러면, S1에는 첫 번째, 그 고객의 요금, S2에는 두 번째 고객의 요금, 이렇게 이제 쭉 해서 N까지 구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이리로 가죠? 자, 이제 요금의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뭘 구해주면 돼요? 이제, 최대값만 구해주면 돼요. 최대값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S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이쪽이 있으면, 그죠? 여기에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첫 번째 고객의 요금 얼마, 두 번째 고객의 요금 얼마, 세 번째 고객의 요금 얼마,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값을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I를 어디까지? I를 여기서 증가시키면서 N까지 했네, 그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맥스에다가 SI를 넣었어요. SI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제일 크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제일 크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 사람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 값을 맥스에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 사람 또 비교하고 그 사람이 크다. 그럼 또 맥스에 넣어주면 되고. 이게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i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i는 0이겠죠. 그죠? 아, 참 0이 아니겠네. 그죠? 1이겠네. 그죠? 1이어야 되겠네. 그죠? 왜? si니까. s0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현재 i 변수를 k에 담았어요. k에 담았어요. k에다가 왜 k에 담았을까요? 현재 i S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고 자, 맨 첫 번째 이게 I잖아요. 이 값이 제일 크다고 지금 간주한 거죠. Max. 그럼 나중에 출력할 때 몇 번째 고객인 거를 알기 위해서 I를 K에다가 준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아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I를 K에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죠.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맞으면은 Yes, I 값을 Max에 넣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하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Max의 값이 Yes, I보다 작으면 그죠. 그러니까 Yes, I, 새로운 Yes, I 값이 Max보다 크면 그거를 Max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최대값으로.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금액을 고객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를 K에 넣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제? I는 I 플러스 1 해서 증가하고 이거 끝나죠? 끝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사용한 요금이 맥스 안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을 거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I 값. 그죠? 5번에도 I 값이, I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I 값이 K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P에 K에 두 번째 하고 P에 K에 세 번째를 더해서 T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를 출력하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한 요금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자, S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제일 크다고 간주한 것이죠. 이 사람의 요금이 제일 많이 썼다. 이렇게 간주해요. 이렇게 맥스. 근데 그 다음 사람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많이 썼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얘가 맥스다. 제 최대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쭉 검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럼 맥스를 뭐 하면 돼요? 맥스가 이제 얘다. 얘다. 근데 이 사람의 뭐예요? 통화 요금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이게 I인데 이 I를 뭐였습니까? K에다가 넣은 거죠. 그죠? 왜? 최대값에 이 I가 가리키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에 넣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총 통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출력하는 그런 알고리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은행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원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알려주는 원리합계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자, 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리 조건 봅시다. 고객으로부터 원금과 최대 예치 기간을 입력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얼마, 그 다음 몇 년, 이렇게 그죠? 1년부터 시작하여 최대 예치 기간까지 매년 받게 되는 원리합계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얼마 받느냐 이 말이죠.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복리 방식을 쓰겠다 했는 거죠. 그죠? 단리는 뭡니까? 단리. 단리는 뭐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죠. 근데 복리는 뭐예요? 원금에다가 이자 합쳐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주는 거죠. 자, 이자율은 뭡니까? 5.4%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원금이 M 이라고 가정하고 이자율이 R일 때 Y년 후의 원리합계 S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보자고요. 단리일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합은 원금에다가 원금 플러스 원금에 대한 이자 몇 년.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복리일 경우는 뭐예요?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준단 말이에요. 이자에 대한 이자. 그죠? 그래서 합은 뭐예요? 원금에다가 그죠? 원금 그다음 원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그다음 연도에는 이 자체가 이제 원금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자 해서 식을 구해 보니까 단위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뭡니까? 복리일 경우에는 요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M 곱하기 1 플러스 R에 Y승 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규칙을 얻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을 구할 때는 이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순서도 상에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들을 한번 봅시다. 순서들을. 자, 맨 처음에 원금과 예치 기간을 입력을 받습니다. M과 Y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자율이죠. 이자율. 자, 입력받고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최종 이자율인 K를 1부터 Y년까지 반복을 하죠. K를 1부터. 그렇죠. K에다가 1을 넣었네. 그죠? 그 다음 I를 이용해서
아이를 처음에 1로 두고 증가시키면서 아이가 y보다 클 때까지 반복을 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k는 뭐예요? k는 최종 이자율이네, 그죠? 최종 이자율.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최종 이자율인 k를 1부터 y년까지 반복한다. 자, k에다가 1을 넣었는데, 1을 넣고, 자, k는 기존에 이제 1을 넣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 1이단 말이에요. 1. 1 곱하기 1 플러스 r이든. 1 플러스 r. 뭡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근데, 그 다음에 다시, t에다가 m 곱하기 k죠. m 곱하기 k. 맞습니까? m은 뭐예요? 원금이죠, 원금. 원금.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k죠. k. 그래서 k에다가 k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1 플러스 r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r의 2승이죠.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r의 3승.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맞죠. k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원금의 이자를 곱해서 t에 보관하고, t에 보관하고, 그죠? t에 보관하고, i와 t를 출력한다. 그래서 몇 년을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출력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죠? 지금 출력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수소도 상에서는 크게 이제 어렵진 않는데, 그죠? 이 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그죠? 조금, 그러니까 복리일 때 쓰는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상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는 뭐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